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들도 엄청난 탄압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거의 팔레스타인들을 인간 취급 안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도 그런 탄압을 오랫동안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 학살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투쟁 같다. 그 우리나라도 사실 일본의 탄압에 맞서서 많은 이제 독립운동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열받을 법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 침략 중에서도 다른 나라를 침범을 안 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되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이렇게 외세 침략을 당했지만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고 한 적이 없다. 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죠. 유대인, 일단 이스라엘하고만 비교한다면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들은 인간중심적이고 비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 제가 최근에 쓴 책,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 해서 그니까.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신을 위해서 인간을 갖다 배타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그건 제일 중요하겠네요. 인간이 우선이에요. 인간이 우선이지 신이 뭐 다르다 그래서 뭐 인간을 죽인다? 배척한다? 그런 성향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인간이 최고예요. 인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보다 신이에요. 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을 위해서 인간을 얼마든지 배타시할 수 있고 또는 죽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극단적인 형태겠지만. 그래서 이 한국인의 전통적인 인간 중심성과 유대인들의 신 중심성이 다르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빙자한 사륙전,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종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월주의 같은 게 있어요. 종족 우월주의, 인종 우월주의. 네, 유대인 우월주의. 예전에 많이 배웠죠. 유대인들의 지혜. 선택받은 민족. 나도 책 읽은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솔로몬의 지혜 뭐 이런 네. 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또 우월주의가 민주다. 있어요. 그 하느님이 그 여호와죠. 여호와가 유대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한 민족이다. 나머지는 열등한 민족이다. 지들이 제일 잘났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나치의 논리였잖아요. 그걸로 학대당한 그것 거잖아요. 때문에 나치가 더 싫어한 거예요. 히틀러가 이씨 이미 뭐니 내가 뭐 제일 그랬구나. 잘났어. 우리가 더 잘났지 게르만이. 우리가 쓴맛을 보여주겠어. 그래가지고 똑같은 그 거였구나.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 많이 인심을 잃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그 그러니까 반유대인 정서가 강했어요. 유대인 사람들이 또 머리는 좋고 돈도 잘 벌고 재물에 밝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직에 막 들어서고 이 돈을 안 풀어. 사회를 위해서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고리대금 밥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 그러면 잘난 체하고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처럼 독일 민족 최고. 이런 사람이 볼때 최고로 기분 나쁜 게 유대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칠때 상당히 동조자가 많았습니다. 유럽에서. 이것이 잘 됐다. 쌤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란 측면에서도 유대인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였다 이거 저놈들이. 유대교는 사실 예수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의 예언자 정도로만 보지 뭐 하느님의 아들 이렇게는 안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를 유대인 사람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걸 싫어하죠. 기독교 쪽에서는.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가 하느님과 거의 똑같다고 보는 아들이라고 보는 뭐 삼위일체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렇게까지 평가하지 않고 여호와만 친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구약과 예수가 나온 뒤에 신약은 많이 다릅니다. 구약은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신은 처벌의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번개 때려 죽이고 막 불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무섭다고 하죠, 무서워요. 좀 구약이. 신이 그리고 되게 배타적이에요. 근데 예수가 등장한 이후에 신은 사랑의 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하느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러면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수 있었거든요. 배타성을 벗어던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그 뒤로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개신교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만 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선민의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평등주의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다른 민족과의 평등주의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런 게 강하죠.
어떤 민족이든지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사람이면. 사람이면. 네.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게 과거에 달랐고, 그다음 최근에 들어와서 달라진 것은 유대인은 근대에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지배층으로 자리 잡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미국, 영국. 영국의 금융권을 꽉 쥐고 있었죠. 네. 아까 영국이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로스차일드를 찾아가서 약속한 건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금융을 쥐고 있는 거예요. 네. 돈을. 근데 영국이 전쟁을 하려면 공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걔한테 그 담보로 준 거. 약속으로 땅을 줄게. 어. 땅 산 거네. 그러니까 돈 주고. 거의 그렇게 된 거죠. 네. 그 정도로 서구 사회에서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경제적 실권, 정치적 실권 이런 걸 유대인들이 쥐고 있고 가장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무조건 편들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제국주의 국가의 수뇌부로 들어가면서 더 나빠진 거죠. 그러면서 훨씬 더 잔인해진 겁니다. 한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된 적이 없죠, 아직까지.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을 뿐. 혹시 윤석열이 그런 꿈을 꾸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네. 중동 지역에서는 이게 진짜 뼈 아픈 역사가 되게 오래됐네요. 그렇죠. 제국주의에 네. 대한. 유대인들이 제국주의자가 된 거네요. 그렇죠. 제국주의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영향을 끼친 제국주의자가 된 거네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약점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가 심어놓은 쉽게 하면 트로이 목마예요. 그러네요. 아, 이스라엘은. 그렇게 중동 사람들은 보고 있죠. 저는 막 그런 이렇게 탄압받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수성가형 네.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같이 성공한 적이 없고. 그러면서 뭐 어떤 이런 개인주의 발효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저희는 계속 뭉쳐서 살았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또 좀 뭉쳐요. 아, 자기들끼리는 또 그렇게 뭉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우리주의 특징은 인류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익인간도 한국인만 이롭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면. 인간 자체를 네. 이롭게 하죠. 모든 인간을 다 포괄하는 식의 열려있는 형제와 인류애를 기반에 둔 이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자기들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르구나. 네, 그런 점에서 달라요. 네. 그러면 이기주의죠. 민족 이기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지들끼리네. 네, 지들끼리.